날라온 겁니다. 오늘 전화가 몇 군데 왔었는데, 전화를 제가 잘안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고 벨 자체가 안 울려요. 모르는 번호는, 근데 아시는 분이 전화가 하면 울립니다. 입력돼 있는 거는 벨이 울리고, 입력이 안 되는 벨 자체가 안 울리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그분이 9년째 처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9년째. 9년째 처리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이, 날라리,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지금 처리를 좀 따먹어야 되는데, 도대체 수정이 안 되는지, 왜 처리가 열려가지고 다 쏟아져 버리느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건데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요걸 오늘 좀 찍습니다. 뭐냐? 자, 육아 균핵병이라고 그러죠. 육아 균핵병으로 인한 낙과. 생리적 요인으로 인한 낙과. 예. 요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으셔야 돼. 처리하시는 분들 이걸 구분을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잘 구분할 줄 몰라, 사람들이. 이게 수정이 안 됐는지, 균핵병인지, 그것도 구분할 줄 몰라요. 자, 수정이 안 됐다는 거는요, 처리가 수정이 안 됐다는 거는, 콩처럼 되지 않습니다. 콩처럼 안 되고, 여러분들 그냥 이 상태에서, 조그만 상태, 요만한 상태에서, 그냥, 크지가 않아요. 그냥 크지가 않고 그대로 말라 비틀어지는 거. 예, 요게 수정이 안된 거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균핵병. 균핵병은 요만해졌는데 까맣게 생긴, 검은색으로 변하는 거. 균핵병은 검은색으로 변해서 낙과가 되는 거. 이게 검은색. 체리가 요만한 콩만해졌을 때 전부 낙과된다는 거는, 예, 콩만해졌는데 검은색으로 변해서 낙과된다는 거는 육아균핵병. 그리고 곰팡이도 막 핍니다. 곰팡이도 하얗게 좀 생겨있고. 요게 균핵병이고요. 수정이 안된 거는 아예 열매가 안 맺히는 경우가 많아요. 열매가 아예 콩처럼도 되지 않아요. 안온 경우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콩처럼 됐는데 노랗게 돼갖고 떨어져 버리는 거. 이거는 생리적 낙과는 거예요. 생리적 낙과. 이걸 구분할 줄 알으셔야 돼. 예. 균핵병은 병 때문에 오는 거고, 생리적 낙과는 너무 여러분들이 나무를 괴롭혀서 오는 거예요. 괴롭히지 않으면 안 떨어집니다. 자, 작년에 내가 재배를 했는데, 체리를 재배했는데, 다 낙과가 됐어. 올해 가만 놔둬보십시오. 낙과 되나? 관리를 작년까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키우다가 몇년 동안 계속 낙과만 됐어요. 전부 쏟아졌다 이게요. 올해 한번 정말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놔둬보세요. 낙과 되나? 여러분들이 나무를 너무 괴롭힌다니까요. 너무 괴롭혀. 언제부터 괴롭히냐? 꽃 피자마자부터 괴롭혀. 꽃 피자마자부터 여러분들이 막 체리밭에 들어가서 난리 펴요. 그 얘가 못 살아. 예. 그래서 전부 낙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되면 노랗게 돼갖고, 콩처럼 노랗게 돼갖고, 콩알만 해야 되는데 노랗게 돼갖고 전부 떨어진다, 이거. 그거는 생리적 낙과예요. 이게 뭐냐면, 에틸렌이 생성이 돼가지고, 열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에틸렌 생성이 돼가지고, 열매를 다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가만히 작년까지 한번 만약에 쏟아진 집 있다. 그럼 올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열매 열었을 때 가만히 놔둬보십시오. 열매 열었을 때 제발 손대지 말고, 열매 요만했을 때, 열매 꽃 폈을 때, 꽃 피고 나서, 이때 손대지 말고 놔둬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낙과 안 됩니다. 낙과 안 돼요. 첫 해니까, 올해 첫 해니까 조금은 될수 있겠다. 한 30%는 되겠죠? 작년에 100% 됐다 그러면, 작년에 뭐90% 됐다 그러면, 올해 한 30, 20, 30%는 될수 있어요. 왜냐? 너무 여러분들 많이 괴롭혀놨기 때문에 조금은 될수 있지만, 그래도 낙과가 덜 돼요. 워낙에 덜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나무를 막 괴롭히다 보니까, 에틸렌은 얘가 스트레스 받아서 에틸렌까지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다 떨어뜨린 거예요.
너무 또 손을 대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손을 안 대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너무 손을 안 대면은 제가 보니까 미치도록 열매, 손 안 대도 열매 미치도록 열어요. 예. 저는 손 안 댔을 때보다 손 댔을 때, 손 댔을 때 어마무시하게 떨어진다, 얘는. 에틸가스를 생성해갖고, 예.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에 옛날에는 전정 자체가 전정하는 방법이, 전정하는 방법이 그냥 무조건 성장만 멈추게 하고 전정했지만 요즘엔 다 호르몬 이용, 호르몬 이동에 관한 전정법이에요, 요즘에는. 모든 전정이. 예.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다 잘라버리니까 다 낙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뭐라 하냐면 수정이 안 되나 봐. 그럼 매품종인데요. 좌등금에다가 향화금에다가 뭐 나폴레옹도 있고 뭐. 근데도 수정이 안 돼갖고 낙과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내가 사장님이라고 형님이라고 합니다. 형님, 올해는 그러면 체리밭에 들어가서 손대지 말고 꽃폈을 때 열매 열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나? 지금 전정을 기본 전정 한 다음에 열매 열리고 나서는 절대 손을 안 댄다. 이것만 장담하면 제가 안 떨어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만 놔두면. 만들어 줄거 보시죠. 제가 가만 놔두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체리는. 유곽균핵병은 콩만 하던데 검은색으로 변해가지고 낙과가 되는 거. 검은색으로 변해갖고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검은색 아니면 그냥 나무 색깔처럼 이렇게 까맣게 검은 티티하게 변해가지고 낙과되는 거. 자, 생리적 낙과는 콩만 해졌는데 노랗게 변해가지고 노란색. 자, 노란색으로 변해서 낙과되는 거. 이거는 생리적인 낙과입니다. 생리적인 낙과. 에틸렌 때문에 에틸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낙과시키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만들어준 거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서 낙과된다. 이렇게만 하시면은 체리는 기본적인 건 이건 또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럼. 예. 요거는, 요거를 구분을 잘 못하고 무조건 전부 뭐 수정이 안 되네, 뭐가 안 됐네, 뭐,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걸 한번 아시고, 체리 재배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